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 소문도 좋게 날 수도 있고 나쁘게 날 수도 있는데, 오늘 운영을 하면서, 명륜신사가를 위해서 뭐, 매장을, 문을 닫았다는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손님이 이야기로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뭐, 이유로 말한 게, 뭐, 고기에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매장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헛소문이었어요. 매장 운영을 하고 있었고, 고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본사에서 뭐, 그 매장뿐만 아니라, 많은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사화가 됐을 거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가게 문을 안 열었겠죠. 헛소문이라고 알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명륜지사갈비 뿐만 아니라, 뭐,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셀프바에 녹이 슬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 손님이, 또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뭐, 갔더니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지잖아요. 저는 그런 제보를 받고, 뭐, 아는 지인분이 알려주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정말 녹이 슬었으면 교체를 하든, 어떻게 청소를 하든, 녹 제거를 하든 할 텐데, 제 딴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거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녹이 잘안 쓰는데 녹이 슬었다고? 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확인하고까지 갔는데 녹이 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오해를 할수 있고, 그 다음 소문을 퍼뜨릴 수 있어요. 맞아요. 자유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뭐, 홀장사뿐만 아니라 배달도 똑같잖아요. 배달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리뷰를 1.5를 주면서 별 하나를 주면서 계속 리뷰를 써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별점 1점을 주면서 리뷰를 쓰면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반 소비자분들은 별점 1점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시켜 먹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시켜 먹어서 별점 1점을 준다? 아,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아, 이거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별점 1점을 주려고 계속 시켜 먹고 글을 쓰는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수만 가지는 아니겠죠. 몇 가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 소문이 났다, 뭐, 안 좋게 됐다, 뭐. 근데 소문이라는 거는 내가 안 좋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좋게 내주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꼭그안 좋은 것만 듣게 돼요. 아무튼 오늘은 장사라는 게참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뭐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경험이 이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6년 차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이라도 내일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제 와이프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 이유는 장사를 저는 이제 막한 사람이고, 또 저희 장모님은 이제 거의 경력이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30년 정도 하신 자영업자분은 그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막 소문, 그리고 경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근데 지금 오픈하셔서 이제 막 초보 사장님들은 매상이 뭐 하루라 떨어지면, 아,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 이거 큰일인데, 아이고, 아, 어떡하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와이프는 제 옆에 기둥처럼 서 있어요. 아,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그걸 어떻게 다 신경 쓰냐. 이미 적어도 20년은 제 와이프가 옆에서 본 거예요. 20살 때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거든요. 20살 때까지. 뭐 20살 지나서도 계속 일을 도와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저를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했었죠. 아무튼 그걸 보고서는 이제 소문과 그런
거에 조금 휘둘리면 안 되겠다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나만 뚝심 있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잘 해나가면은 문제 없다. 요령만 안 피우면은 그리고 내 멘탈만 유지되면 문제 없이 계속 장사가 잘될수 있다. 그걸 이제 와이프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게참 하루하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기복이 있으니까 힘든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이러면은 그런 게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뚝심 있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소문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날 거예요. 오픈해서부터 장사를 하는 데까지. 근데 걸은 건 거르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